관음봉이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 관음봉을 통과했어요. 우리 충북 알프스 지금 진행 중입니다. 1970년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백두대간과 충북 알프스가 지나가는 속리선은 8개의 봉우리와 8개의 대가 있는데, 이번에는 백두대간이 문장대에서 서쪽으로 뻗은 능선이며 충북 알프스가 지나가는 문장대를 출발해서 관음봉을 지나 북가치 고개에서 북쪽으로 경상북도 용화 운흥리로 2004년 1월 달에 레저토피아 산악회 안내로 다녀온 오래된 영상이라 가끔 일그러지는 화면도 나오네요. 문장대로는 좀 덥게 가네. 단체 사진 찍을 겁니다. 유성규! 빨리 한 10m에는. 들어왔어요. 여기는 문장대입니다. 자, 또 봅시다. 12시 50분 1015m 문장대 매점에 도착했어요. 법지사 쪽으로 하산하는 등산길이야. 경상북도라는 표지석이 이 법지사 하산길이고요. 1시 18분 문장대를 출발합니다. 점심 먹고. 다리 다 묻힌다. 내려오는 길 경사가 심했어요. 왼쪽에는 문장대 바위 올라가는 길입니다. 뒤돌아보는 문장대. 937봉을 지나면은 다음에 나오는 건 관음봉이에요. 뒤돌아봐. 문장대에서부터 백두대간 능선 한번 따라가죠. 우리가 오늘 올라온 데인데 엄청난 난 코스네. 와. 그렇지. 밥을 줘야지. 아이고, 나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여기는 가득 찼어요. 얼마 붙잡고. 얼마 다 올려주세요, 발만. 이쪽으로 올려놔야 되나? 됐습니다. 법주사 계곡. 이 눈 사이를 바위하고 구멍. 자, 우리가 갈 뒤돌아본 겁니다. 아, 저쪽으로 문장대가 지금 보이네요. 어디? 관음봉까지. 기숙이만 한 다음이에요. 자, 여기 이제 관음봉. 관음봉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문장대하고 관음봉 사이는 영화 쪽 그 너머로 보이는 저
왼쪽으로 있는 게 이제 관음봉이에요. 뒤돌아본 문장대 쪽인데 앞에 거 밭이 저 저기 자리 넘어 가면 잡을 때가 올라가. 아, 여기 올라가. 올라가. 다시 한번 관음봉. 지금 막 내려온 봉우리를 뒤돌아봅니다. 아, 여긴 파위들의 전시장이야. 한참 경사길 내려갑니다. 2시 17분 관음봉 앞에 왔어요. 19분 바위에다가 표시는 안내 표시판이고. 2시 25분 2시 29분 뒤돌아봤어요. 앞에 있는 거 한 봉은 남쪽으로 봉우리 꼭대기가 안 오면 남쪽으로 들어왔어요. 뒤에 문장대 뒤돌아보는 겁니다. 문양대에서부터 내려온 암릉인데 우측에 입석대바위가 하나 있네. 관음봉에 가까이 온 것도 같고 느리 빠져들어가야 돼. 이발 통과해서 여기가 올라가면은 바로 올라. 수레비왕. 2시 49분 여기 관음봉이 맞네. 여기 관음봉이라고 써있고 관음봉이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 관음봉을 통과했어요. 우리 충북 알프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여기 아마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용화에 앞으로 바라본 묘봉입니다. 우리가 알릉산하고 저쪽을 해서 저쪽 보이는 데가 묘봉. 여기 지금 법주사가 보이는 건 법주사. 법주사. 자, 이제 관음봉을 내려갑니다. 현재 시간 2시 52분. 자, 관음봉에서 바라본 문장대. 이제 여기서 속사치를 거치고 묘봉 직전의 북가치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조금 와서는 또 로프로 다 내려가야 되네. 여기서부터 로프를 타는데 빡 터지는 소리
하산길도 좀 경사가 있고 바위 사이사이를 뚫고 있네. 이 나무 이거 위험하다 정말. 발을 좀 홈에다가 탁 걸리. 이제 암릉지대는 다 내려온 것 같아. 조그만한 바위 틈바위. 네, 그것도 오른쪽으로 갈림길이 있네. 용화로 내려가는 길. 3시 21분 790. 여기 안 보여가는데 여기도 또 용화로 내려가는 갈림길. 3시 25분 820. 또 안봉이 조금 있구만. 두루봉으로 향해서. 3시 30분 825 능선에서 뒤돌아본 관음봉. 저쪽이 문장대. 관음봉 한번 다시 보고요. 여기 능선은 하산길. 저게 두루봉 정상에 있는 바위 같은데 가봐야 되겠어. 두루봉 올라온 데 있는 바위 사이로 왔습니다. 두루봉하고 두루봉 인데가 좀 멀리 가. 누구? 아, 그 참 좋은 아이디어다. 엉덩이, 엉덩이 아이디어나 맨들어 봐. 맨들 길이 팡팡 도르니까 그런 거야. 예, 강수가 여기 저 하고 가라. 경사가 좀 꽤 있어요. 뒤돌아봤어요. 이 지금. 아, 현재 시간 3시 50분 830 능선인데 암릉이 있고 3시 55분 795 암부인데 예, 지금 두루봉으로 올라가는 거 앞에 있는 조그맣구만 바위들인데 날름 올라앉아 있어. 여기 바위 사이로 넘어갑니다. 4시 4분인데 그 바위 사이를 올라와서 저리도 한참 내려가다가 다시 다음번으로 올라가나면 여기 또 틈새 바위가 하나 나오고 등산로는 바위 바른쪽 요 사이 여기 오면 그래. 예, 또 심한 경사를 또 내려가야 됩니다. 4시 10분 두루봉 밑에 온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뒤돌아본 건데 지금 막내 은봉우리고 저 요거 다음봉우리 그 뒤가 관음봉이네. 상악봉? 이거 아마 묘봉 같은데 이건 우리가 지금 갈 길입니다. 두루봉을 갔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가 두루봉. 4시 17분 봉 하나를 좌로 태워삽니다. 아, 두루봉이 어딜까? 4시 18분 귀여운 바위들이 많네. 능선에는 암봉돌 우측에 남봉돌을 보고 등산로는 이쪽에 좌로 태워서하고 앞에 봉우리가 하나 나오는데 4시 22분 안부인데 앞에 어이쿠 이게 또 뭐 이런 바위가 하나 나타나네. 자, 이 바위 우측으로 4시 26분 앞봉우리인데요. 밑에는 안부가 하나 있고 저 바위 위에 서 있는 소나무 있는데 저게 유봉 아니었었나? 저기 저게 이제 뭐야 저 능선 쭉 땅에 저 운봉 지금 막 내려온 봉우리 뒤돌아보는 건데요. 그 북쪽으로 뻗은 암릉이야. 다시 한번 보죠. 북쪽 4시 35분 북가치 능선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하산할 겁니다. 북가치에서 영화 쪽으로 지금 하산하는 길입니다. 뒤돌아본 거예요. 4시 41분 여기 잠깐 돌길이 나오는데 그리 험하지는 않아요. 경사도 심하지 않고. 4시 44분 험하지 않지만 아직도 돌길은 계속돼요. 4시 50분 이 바위가 나타난 여기에서 이제 돌이 끝 돌길이 끝나는 거예요. 5시 9분 지금 개울을 따라서 좌측으로 내려가는데 개울이 나타날 때까지는 사실상 돌길이었었어요. 5시 15분 임도하고 만납니다. 5시 29분 운흥리 윗마을에 도착했고 33분 마을 표지석 앞에 와 있고
자, 여기 보이는 데가 묘봉하고 마을이 벌써 불이 들어와 있네. 북가치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꼭 1시간 걸렸어요. 5시 42분.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 1위 마을회관에 있는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훈장대?